여기 저희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까지. 조준호 훈련병. 와, 편지를 보냈다는 그 감동만 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전상서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투, 사랑하는 엄마에게 생신 축하드려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추억을 떠올려 보니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매번 시합장 쫓아다니시며 뒷바라지 하시느라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생하신 어머님께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어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엄마의 시간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더 기쁨을 안겨주는 아들 준호 준현이가 되겠습니다. 엄마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제일 존경하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표정이 진짜 밝으시네요. 진짜로. 콩그레츄레이션스. 참 평생 이런 이벤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기뻐요. 감동적이고. 그동안에 그냥 무덤덤하게 무심하게 오히려 지낸 것 같은 게 이제 반성이 되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거라도 챙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기도 하니까. 준호야, 준현아. 준호야, 준현아. 오늘 생일 파티 너무 감동적이었다. 생전 처음 받아보고 너무 놀랬다. 기쁘기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노력할게. 사랑해. 사랑해. 저는 울컥했어요. 얘네가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유도장 차렸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항상 그 유도 클래스 하면 매진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또 눈물 나오는 포인트인데. 아무튼 살려주십시오. 대부분 뭘? 솔루션을 주십시오. 뭔 소리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도장이 어디 있어? 강남구청역 쪽이. 아 한번 와주십시오. 나도 좀 몸 좀 풀어야겠는데.